이호석의 주력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우진, 한전 KPS, 한전기술, BHI입니다. 그중에서는 어떤 종목 좀 보면 될까요? 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우진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는 이제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첫 번째 종목으로 우진 같은 경우가 발전소 계측 장비를 만드는 이제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뭐 제철 현장에 사용되는 철강용 계측 생산기라든지 뭐 자동화 설비 시스템이라든지 그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제 원자력 계측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로는 이제 한국수력원자력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원전 기기 사업 같은 경우가 사업에서 매출 비중의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국내 이제 원자력 밸류체인을 놓고 보았을 때 그 안에서 이제 계측기 독점 업체거든요. 원자력 발전 산업 성장을 하면 할수록 그에 따른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원전 설계 수명 연장이라든지 뭐 건설 재개, R&D 투자 등 이제 우호적인 정책 환경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제가 아까 독점 업체라고 이야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레퍼런스라든지 기술 역할 자체가 경쟁사의 진입 장벽을 이제 구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신고리 5-6호기 매출이 더해지고 신한울 2호기 상업 운전 계획 같은 성장 동력도 가지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UAE의 이제 바카라 원전 교체 주기도 도래를 하기 때문에 예비품 공급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차세대 원전의 핵심인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시장 진입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뭐 이런 부분까지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사업을 잡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앞으로 발전성 갖고 있고요. 올 한 해 동안 영업이 109억으로 한 30% 정도 상승할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한전기술인데요. 한전기술은 국내 유일의 이제 원자력 발전소랑 원자로 이제 설계 전문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원전 회사 업체들 중에서는 이제 원전 설계 기업으로는 유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원전 발전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면서 그에 따른 수출에 대한 전망도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UAE의 이제 바카라 원전 수주 경험을 가지고 있고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다양한 국가들에서 설계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정부에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일한 이제 설계 업체인 한전기술의 수혜가 크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실적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163억으로 전년 대비 60%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을 본다라고 하면 올해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이제 원전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연구원이었습니다.